캐릭터인 용기가 만들어지는 곳을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아마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간을 좀 멈춰놨어요. 코로나 풀리면 지금 디자인 전담부서가 따로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디자인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용기들 홍보 촬영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추가로 이제 실제 디자인을 했을 때랑 그리고 용기로 나왔을 때에 대한 간극은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잡아드리는 용도. 이거 봤지? 우리 인쇄소 가서 봤잖아. 그 인쇄 기계도 다 있는 거예요? 예, 이쪽에 보신 거 다 있어. 우와, 이게 진짜 크다. 다 있어. 아무래도 다른 업체보다는 훨씬 더 빠른 거죠. 이게 막 바로 진행하는 것들이. 그러게요. 따로 인쇄소에 맡기지 않아도 여기서 인쇄까지 다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딱 찍히는 그거 판 아니야? 아, 마침 또 저희 회사 되게 업체 왔는데 저희 회사께 지금 인쇄가 되고 있어요. 저기부터 한번 볼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게 찍히면 그 로고가 이 플라스틱에 그냥 찍혀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 보다. 아무것도 없는 그 용기 색깔에 잉크로 딱 넣어서 요 저희 로고가 이게 박히는 그 기계인 것 같아요. 용기 나오면 여긴 바로 인쇄까지 해버리는. 같이 설명해 주실 우리 공장장님이세요. 한번 인사 한번. 아, 네, 안녕하세요. 바로 지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커! 기계가 진짜 많다! 작업이 안 걸려있는 금형 세트들을 제가 준비를 해놓은 건데 우선 저희 금형 자체에는 1차적으로 이렇게 프리폼이라는 게 나오고 이거를 풍선 불듯이 용기를 불면은 저희 금형 틀 안에 맞게끔 금형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거는 냉각 코어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프리폼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계에 들어가면 소문처럼 돌려서 이렇게 나온대요. 저희가 지금 금형이 거의 3,000여 번이 돼 있어요. 많아요. 고객님들마다 니즈가 다 다르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드려서 용기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특정의 모양, 세트의 크기 이런 게 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네, 그렇죠. 건데 네. 이제 이 종류가 3,000개가 넘는 네, 그렇죠. 설명해주신 그 초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오늘 보여드릴 기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프리폼이 그렇게 모양이 올라와요. 1차적으로 나오는 공정 이 프리폼 성형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이렇게 스토링을 했었을 때 용기가 잘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제 금형 크기예요. 여기에 맞게끔 용기가 부러지는 거예요. 투명한 용기가 아니라 색깔이 들어간 용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원료가 섞어가지고 색깔을 내는 원리인데 들어가는 원료의 RPM이랑 타이머를 조절해가지고 제 고객 업체한테 맞는 농도라던가 여기서 조절을 가능합니다. 그러면 색깔을 넣으면 투명한 그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뒤에서 나오면은 하나하나 사람이 일일이 다 검수를 하고 마지막 포장 작업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화장품 업계도 그렇고 친환경적인 포장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 용기는 저희가 분리수거하는 거에 비해서 재활용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플라스틱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재활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걸 하나 꼽으면 이 플라스틱 자체가 내용물이 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리수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잔여 내용물 혹은 이렇게 부자재들이죠. 포장재들이 붙어있는 상태로 사실 들어가게 되면 플라스틱이라는 건 재활용이 될 때 물리적인 분쇄나 화학적인 용매제를 넣어서 분쇄 파쇄를 해서 재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불순물이라든지 여기 겉에 붙어있는 것들을 일일이 다 걸러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분리수거를 잘해서 넣어주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재활용되는데 쓰여지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플라스틱을 버리실 때 조금 더 깔끔한 세척이랑 2차 오염을 좀 방지하는 게 올바른 플라스틱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은진이 PCR로 네. 1등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PCR이 뭔지 아니면 네. 쉽게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포스트 컨슈머 리사이클드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소비재 재활용입니다. 버린 제품을 재가공을 해서 나오는 게 이제 PCR이고요. 요거는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100%, 80%, 뭐 50%, 40%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 친환경 용기는 대표적인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은진에서 취급하고 있는 PCR이고요. 또 하나는 PLA라고 해서 생분해성 용기라고. 저희가 PCR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PLA 용기는 이 녹는다는 특성상 여러 가지에 적용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아직도 있는 품목이더라고요. PCR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재활용,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해서도 좀 부합하는 개념이고 플라스틱은 어쨌든 없어질 제품은 아니니까 저희가 최대한 잘 써서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기 위해서 PCR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